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플스5도 있고 PC도 있는데 드래곤즈 도그마 2는 어떤 것으로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원인은 플스5 버전에서 프레임이 낮아 문제가 된다는 얘기가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 부분이 너무 고민돼서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꽤 나와 있었습니다. 22일 정식 출시를 앞두고 비공개로 미리 게임을 제공받아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일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엠바고 날짜가 19일임에도 미리 영상을 올려놓은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오늘 그 영상 중 플스5로 플레이한 영상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이 영상 속 화면을 보면서 내가 할 만한 프레임인지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는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면 확인할 수 있고 지금은 필요한 부분만 일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길을 지나가다가 흔하게 만나게 되는 작은 규모의 전투 장면입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를 보면 플스5로 했다는 것은 쉽게 확인이 됩니다. 현재 플레이하는 캐릭터는 한글 이름은 마검사, 영어 이름은 미스틱 스피어 핸드라는 직업입니다. 창 형태의 무기를 들고 스피드하면서 스타일리시한 전투를 보여주는 직업입니다. 꽤 빠르게 움직이며 공격을 하고 있지만 프레임이 크게 떨어지거나 불편함이 느껴지지는 않고 중간에 블러 처리가 들어가는 장면이 있기는 한데 이게 프레임 때문인지 그냥 연출인지는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어떤지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고 각자 느낀 점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캐릭의 전투 장면입니다. 마법으로 된 화살을 사용하는 매직 아처라는 직업의 플레이 영상입니다. 마법 효과가 꽤 나옴에도 여기서도 프레임 드랍은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전투도 직접 한번 보시고 프레임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게임의 진짜 재미라고 할 수 있는 거대 몬스터와의 전투 장면입니다. 몬스터가 큰 만큼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여지가 더 크고 매달려서 때릴 때는 화면 전환도 빨라서 걱정이 되는 장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에서도 걱정과는 달리 프레임 드랍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총 3가지 종류의 거대 몬스터와의 전투를 넣어 놓았으니까 직접 한번 보시고 프레임 부분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shall finish this. For the Arisen! One of us has been doused in slime.세 번째는 마을에서의 이동 장면입니다. 마을은 NPC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그 상호작용의 영향으로 프레임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화면이 길진 않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부드러웠고 NPC들의 대화나 상호작용도 전혀 문제없이 되는 부분이 쉽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떤지 한번 직접 보시고 프레임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은 짧지만 아마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던 부분이 오늘 영상으로 어느 정도 확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 오늘 본 영상이 최종 버전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PC 화면과 비교된 부분은 아니라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 2는 저도 꽤 기대하고 있는 상태라 출시 전후로 많은 정보들이 업로드 될 계획입니다. 구독을 지금 눌러주시면 좋은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